남부사역자 후지요시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애정과 재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의 강림 목적과 그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강림 목적이 무엇일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저혈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극형의 현뜰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상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만일 이루어졌다면 위에 성경처럼 모든 인류는 죄를 지으려야 지울 수 없는 온전한 천국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얼룩져 슬픔과 고통을 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고 빗박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강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섬기었다면 고난의 주가 되지 않고 영광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땅에 예수님을 죽으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내용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뜻을 다 이루셨다면 하나님 뜻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도 다 이루어졌을 텐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적 진실을 속 시원히 불어드리겠습니다. 전복군 교회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